자, 지금부터 태평양 물산 서린바이오 페트론 알테오제 이렇게 네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태평양 물산이라는 종목이에요. 태평양 물산. 태평양 물산이라는 종목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패션이나 뭐 물류 뭐 이런 쪽에 있는 관련돼 있는 종목이에요. 매일 물류 이제 관련돼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이제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하방 패턴에서 상방 패턴으로 좀 넘어오고 나서 횡보자를 좀 잡아주고 있는 상태고. 그래도 다행히 자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의 뭐 박스권 구간들을 좀 잡아볼 수는 있어요. 뭐 크진 않습니다. 확정 뭐 제대로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놓는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의 박스권 흐름들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은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뭐 어렵지 않게 대응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윗꼬리를 자주 달아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대응할 때는 무조건 목표가에 매도 걸고 스탑로스 걸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안전하게 좀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눌러주고 횡보자리 나오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횡보자리를 잘 지켜주면 오히려 다시 한번 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다시 한번 더 매수를 들어와줬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그래도 나름은 좀 있는 편입니다. 외국인들 매수세가 나름 있는 편이고 저는 목표가 잡는다면 2200원대나 300원대 좀 노리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것 같아요. 2200원대나 2300원대. 태평양물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꾸준히 끌고 가셔서 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서린바이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번 떴다가 지금 전에 이제 메르스 때도 한번 떴었죠. 그래서 메르스,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주가 굉장히 많이 움직여줬었는데 요새는 그냥 뭐 조금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어요. 뭐 급격한 급등이나 뭐 급락세 이런 것보다도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 흐름들 안에서 좀 잡아주고 있고 이걸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좀큰 폭으로 상승해주려고 하는 특히 이제 갭상승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린바이오는 그만큼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 근데 전에 매집해놨던 물량들을 좀 많이 털어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띄워주게 되면 12,000원 넘어가게 됐었을 때, 12,000원 넘어가게 됐었을 때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12,000원 넘어가면은 정리를 꼭 해주시는 방향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아직까지는 매집 물량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국인 물량들에 잘 집중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이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펩트론.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우상향을 굉장히 길게 동안 뽑아주고 있는 종목이요. 펩트론 같은 경우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 치매 관련된 있는 종목이에요. 치매. 펩트론 치매. 치매 관련된 종목인데 너무 우상향을 길게 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추세가 너무 가팔라서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뚫어줄 때는 이미 다 뚫어줬어요. 전에. 이미 다 뚫어졌었고 오늘 뭔가 추가적으로 뚫어주는 흐름들이 나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물량들을 많이 못 잡아주다 보니까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 은봉으로 지금 마감이 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윗꼬리 못 뚫어주면은 이거 이대로 하방 가도 문제 없어요. 이미 매집 물량도 많이 털어놓은 상태고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지금 은봉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조금 빠지게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겠다. 혹시라도 내일 오늘 저가를 이탈해서 내려온다. 24,400원짜리를 이탈해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수익권이시면 최대한 잘 정리를 해서 잘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이미 추세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미 가파른 추세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바닥 구간에서 68%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죠. 잘 대응하셔서 마지막까지 조금 수익으로 잘 마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 이제 오늘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알테오젠.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 이유가 오늘 시초가에서 올라갔다가 16% 정도 올라갔었어요. 16% 정도. 근데 시간이 46분부터 몇 시? 1시 46분부터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거의 봐. 하락부위가 두 번까지 걸리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자 아마 알테오젠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알테오젠 알기 위해서 공시를 알아야 됩니다. 알테오젠 알기 위해서 공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라이센스 계약들을 이제 이전시켜주는 그런 계약들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런 이슈들이 조금 조금씩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공시가 뜬 겁니다. 공시 뜬 시각이 보시면 1시 45분이에요. 주가가 빠진 시각은 1시 46분입니다. 그렇단 얘기는 주가가 빠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저 공시인 거예요. 공시가 뜨자마자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공시가 뜨자마자 하락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이슈가 이 종목에 큰 반영이 될수 있는 이슈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과외가 두 번씩이나 걸리고 좀 움직여는 건데, 제가 봤었을 때에는 기대감이 지금 이제 기대감에 대한 재료 소멸로 이렇게 하락했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기대감이 좀 끝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우하향을 틀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이 점차 풀리게 되면서 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하려고 달려듭니다. 아, 저 공급 계약 체결했구나. 앞으로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매수를 하면서 천천히 내려와요. 근데 알테오젠 어땠냐? 그런 게 없이 터지자마자 강력하게 내려주는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여기서 의심해 볼수 있는 건두 개예요. 이 종목을 정말 끝까지 내리려고 하는 건지 올리려고 하는 건지. 저는 올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주가를 급격히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눌렀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을 올려서 거기서 한번 털고, 눌렀다가 기술적 반등 나와서 털고 해서 30만 원대 중후반대에서 매도를 했으면 매도를 했지, 이렇게까지 주가를 크게 하락을 시키면서 다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세력 이탈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한번 정도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회를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어디 단가를 볼 거냐면 26만 4,600원짜리를 볼 거예요. 26만 4,600원. 26만 4,600원짜리를 볼 거고, 기존에 일단 매수를 해놨던 물량들이 많진 않지만, 뭐 5만, 뭐 30만원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5만 정도면 그래도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량들이 뭐 적은데, 일단은 그 수량들로 한번 털어주려고 하지 않을까, 한번 주가를 올려서 털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강제로 주가를 내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보유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끝까지 잘 대응을 해서 종목들 수익 실현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혹시 알테오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응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 많이 터질 거예요. 특히 오늘처럼 1, 2분 만에 마이너스 20%까지 빼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대응을 해서 우리 제가 매일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종목 상담하고 스캘핑, 종가 배팅 또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을 실시간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저랑 같이 이런 종목들 또는 다양한 종목들을 대응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